Enjoy. 야, 선우야. 와, 나 진짜 완전 너 알고 보니까 아이비리그 출신이더라. 진짜야? 네? 와, 정말. 아, 또 무슨 헌증이라, 헌증이야. 아니야, 내가 우연히 너 아이비리그 졸업사진 내 봤다니까 엄청 놀랬어. 무슨 사진? 어, 이 장난, 너 잠깐 참 내. 아이비리그는 내가. 봐봐. 봐봐. 야, 너 저기 조리기 졸업했더라. 이게 뭐야? 봐봐. 너 치어리더도 했던데. 맞잖아. 내가 농구가 아니라 치어리더를 했어. 뭔 소리야, 너, 뭔 소리야, 너 농구도 했어. 봐봐봐. 농구도 하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네. 야, 이게 너 아니면 누구냐니까? 농구하다 치어리더를 했다니까? 야, 진짜 다 장난 아니지, 요. 아니, 근데 동자 너도 말리부 해안가에서 오토바이 좀 탔더라? 말리부에서? 양강에서 탄 적은 있는데. 이거 합성이야, 이거. 아이, 배가 안 나왔네. 야. 야, 비슷하긴 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너 마법사였던 건 왜 또 속였어? 야,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어떻게 알았어? 내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윙! 가르디움 네브루사! 루파카토를 티아마사 뛰냐! 무슨 뜻인지 모르지 너? 무슨 뜻인지 모르지 너? 몰라. 아, 무슨 뜻이야? 야, 대단하다. 이거 재밌네 이거. 오, 아주 신박한 이게 AI 기술 아니야 이거? AI지. AI 사진으로 뭐 사기치고 그런 분들도 있대요. 합성해가지고 그런 거 절대 안 되잖아요. 사기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합성한데 네. 이렇게 사기를 쳐요 이렇게. 네. 어우, 야, 이거는 야 진짜. 네. 어, 이런 거는 진짜 걸그룹 같네요. 어우, 야, 이것도 나쁘지 않다. 어? 미녀삼총사에 나오는 그 동양 아시아계 그 오, 느낌 있네. 사실은 그쵸. 재미로만 하면 좋은데 이런 그렇죠. 걸 이용해서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재미는 또 재미로만 즐기는 걸로. 자, 어떤 비밀도 지켜내는 우리 신통방통 장신. 만자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이거 누가 아까 기타 마시네? 다 틀리게 맞춰놨는데? 3, 4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게 뭐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 아주 특이하게 맞춰놨네 줄을. 자, 이어서 오늘의 출연자 근황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누구죠? 아, 그 게임 속 남자 캐릭터에 빠져 사는 우리 박사나 씨. 많이 혼났죠? 네, 와가지고요. 네, 네. 예. 제가 2D 남친들을 너무 좋아해서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연애 시뮬레이션. 제가 여자 주인공이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들이 다 저를 좋아하고 게임 현실에 100만 원 넘게 썼거든요. 굿즈 사는데 또 100만 원 가까이 쓰고. 걔랑 살아 그럼. 미소년들이 너 밥도 주고 뭐 집세도 내주고 다 할 거 아니야. 아, 그냥. 어? 왜 그렇게 2D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일도 별로 없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할 것도 없고. 지루하고. 네. 어떻게 요즘도 게임을 하신대? 하도 이제 저희 촬영 이후에 게임이 조금씩 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충고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 평균 4번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하루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정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안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뭐 자기 또 그 취미니까. 아니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모델도 준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구직 활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미팅을 한 회사랑 잘 안 돼서 미팅을 했는데 네. 뭐 아쉬운 근황도 전했는데 포트폴리오 뿌리면서 지원서 열심히 넣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도 꾸준히 해야죠. 어떻게 첫술에 예.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한 번 뭐 잘 안 됐다고 뭐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 계기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물어보살은 우리 사나 씨
많이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나 씨 파이팅. 네.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17살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바로 혼인 신고하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불일치가 나왔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이혼을 결심해서 제가 그 일로. 네. 그래서 이제 상세를 딱 뗐는데 아기가 둘이나 있어.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이 밑으로? 네. 근데 스토리는 기억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람이 살이 좀 빠져. 이 호적 정리는 어떻게 됐어? 그 저희 엄마가 자꾸 협박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무슨 협박을 해? 자살 협박을 자꾸 하세요. 연락을 끊으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협박을 하고 제 탓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행동은 없어? 때리고 자해하고 때려서 고막이 제가 나가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너무 많이 퍼뜨려서 제가 한다든지 다든지 어? 어? 미쳤나봐 정말로. 이 애들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얘 얘기 들어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서 와. 안녕하세요. 이름? 이청운이요. 만으로 27살입니다. 27살? 네. 뭐해? 네? 뭐해? 저 개인 투자 하고 있습니다. 개투? 네, 주식? 개투. 네, 주식하고 코인하고 합니다. 무슨 일로 왔어? 저 한국에 뭐 일본 서브컬처 문화라고 메이드 카페나 지하 아이돌 이런 게 문화가 있는데 메이드 카페는 뭐야? 그 메이드 복장으로 일본 가면 뭐 이렇게 인형 복장처럼 해가지고 아니 그거야 저 왕처럼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 메이드 저기 저 집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그걸로 입고 와서 저기 뭐야 서빙하는 거지?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다고? 네 있어요. Welcome home, my master and my princess. 오카리나 사이마세, 도슈진 사마, 오히메 사마. 인식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좀 개선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왜 굳이 그걸 개선하는데 여기 나와서 개선을 하니? 여기 나와서 개선을 하니?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우리도 이제. 뭐 뭔지 모르겠는데 피켓 그거를 들고 운동을 하지. 야 그거를 근데 왜 네가 거기 매니아야? 뭐야? 제가 매니아입니다. 왜? 손님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재밌어서요? 뭐가 재밌어? 어떤 재미가 있는데 거기? 일단 밖에서는 말 한 번도 못 걸어볼 되게 이쁜 분들이 서빙해 주시고 말도 걸어 주시고 진짜? 네, 게임도 같이 해 주시고 진짜? 게임도 같이 해 주시고 되게 좋아요. 어디니? 어떤 게임을 해주니? 미니 게임 같은 거. 뭐 젠가라든지, 뭐 텐도 게임이라든지. 그걸 같이 해주셔? 네, 같이 해주셔. 메뉴가 어떻게? 메뉴 줘봐. 우리가 직접 가보자 현장을. 나 이런 거를 시청자들한테 보여. 이게 그거는 VIP 메뉴라고. VIP 메뉴. 일반 메뉴판과 좀 다릅니다. 메이드와 타로 보기. 궁합도 같이 볼 수. 메이드의 의상을 좀 체인지를 원한다. 의상 체인지를 왜 갔죠? 그럼 뭐 다른 의상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의상이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커플 팔찌 만들기.
그 순간 커플이 되는 건가 봐요. 메이드와 인생 메이크업 같이 찍는 이거 자기가 찍고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고 다닐 수도 있겠네. 메이드 단체 라이브 쇼는 뭐야? 여러 명이 한 번에 춤을 춰주시는 한 명이 원래 추시는 건데 그 VIP 메뉴판에 따로 있어. 야, 마지막에 미스테리 메뉴가 있네요. 메이드와 물음표가 무려 8개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없어요. 금국 주문서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VIP 뭐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웃기려고 써놨겠지. 그냥 정어겠죠. 예. 웃기려고 써놓은 거야. 근데 거기 뭐 유명한 커피 주문하는 게 있어? 커피요? 마법의 주문이 따로 있어. 한 번만 알려줘라. 우리도 혹시 형이 가봐야 돼서. 해봐봐. 아, 어떻게 하는 건데? 형이 해봐봐. 가봐야 돼서. 해봐봐. 혼자 하면 같이 그러면. 아니, 그래.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같이 해달래. 뭘. 뾰로롱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야? 아니, 그럼 일단 오이시쿠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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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 모에 뀨웅, 모에 모에 뀨웅, 모에 모에 뀨웅. 아, 그건 저거 아니야. 네. 다나카님이 하시는 게 그게 마법의 주문이.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뀨웅. 원래 음료나 뭐 그런 거 시키면은 같이 와주세요. 청훈아. 네.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그게 이미지 개선이 되겠니? 우리나라 안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이식구 나래를 외치는 나래. 거기서 그걸로 주문을 하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그거를 도대체 그래, 뭐. 적극 지지하겠냐고. 그러면 얼마 써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700만 원 정도. 넌 VIP야? 네. 조건이 어떻게 되니? VIP까지 되는 얼마 써야 되겠지? 뭐 대우가 다른데? 네, 그렇죠. 누적 금액에 따라서 결제. 얼마부터 VIP야? 50만 원. 50만 원? 너는 뭐 얘는 상 VIP네. 너는 그럼 어떤 대우를 받아, VIP는? 그렇게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게 차별은 없습니다. 없어? 네. 똑같이 다 손님처럼 대해줘도 돼. 너 거의 사장이니, 혹시? 아니요. 내가 보니까 차별은 없습니다 이러는데 약간 사장 느낌이 살짝 나와. 아니야. 저는 네. 손님입니다. 너 한 달 수익이 어떻게 되니? 대기업만큼은 법니다. 대기업 그 직원만큼. 직원만큼. 네. 그래 뭐 케인이 돈 벌어서 지 돈 지가 쓴다는데 뭘 할 건 아닌데. 너 근데 시계는 진짜니? 시계는 진짜니? 네. 안 좋을 텐데 요즘 성공적인가 보다야. 아닙니다. 얼마냐? 2천만 원 정도. 아 그래? 네. 심지어 시계 메이드가 낙서를 줬어? 한 적 있습니다. 뭔데? 무슨 낙서? 그냥 사인펜, 네임펜 같은 걸로. 아, 지워지는 걸로? 네네네. 귀엽죠?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야. 포토북은 뭐야? 포토북 보여줘. 아, 포토북이요? 아, 네가 좋아하는 또 메이드분이 있는 거구나. 야, 깜짝이야. 다 있네, 이 내 컷에. 아니. 일본 분들 아니세요? 한국 분들. 잘 안 보여서 그래. 같이 봐.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다른 사람이야? 네, 여러 명 계십니다. 여러 명인데. 청원 뭐 주인님과 함께 뭐 장난 아니네, 뭐 그냥. 주인님은 뭐야?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손님을. 메이드니까. 아, 옷만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또 옆에 와서 멘트도 주인님으로 해? 일해주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미지 개선을 하냐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주인님. 이색 카페로. 이색 카페는 뭐니? 이색 카페 가만.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메이드한테 뭐 지켜야 될 룰이 있어? 있죠. 뭔데? 일단 개인적인 질문은 안 되고요. 터치도 안 되고. 뭐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전혀. 네. 뭐 그런 거 전화번호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전혀. 전화번호를... 사적인 연락 전혀 안 되고요. 너 만약 걔가 너한테 어떤 애가 네. 너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좀 드릴 말씀인데 연락처 좀 주세요. 소주 한잔 하시죠. 연락처 좀 주세요.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거기 매니
그 메이드 카페를 다니고 있으시면 전 연락처 교환합니다. 아니 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너한테 연락처 물어봤는데 안 준다고? 메이드분들한테는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오, 야, 얘는 확실히. 아니 걔가 너를 마음에 든대. 사심이 없대 근데. 걔가 없기 때문에. 없대. 얘는 네. 정말로 전혀 전혀. 와, 철저한 규칙이 네. 있는 아이네. 와. 감마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거기 왜 감마 사심이 없는데? 아 얘 이제 야, 자기만의 힐링 그 파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돈도 잘 벌고 네. 그러면 누구를 좀 제대로 만나봐. 너 자신이 없지? 네? 여자 만나는 거에 자신이 없지? 아니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건전하게 좀 연애도 해보고 이러지 왜 거기 가가지고 같이 네가 나이가 27인데 인생 내 것을 왜 거기 그 사람하고 돈을 주고 찍냐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메이드 카페 갔다라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치?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가면 되니까. 얘는 아예 빠져있네 덕후처럼. 그럼 뭐 더 이상 해줄 얘기는 없다 그러면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청훈아 네. 꿈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뭐 불법적인 거 아니고 네가 즐기고 네 돈 벌어 네가 쓰는 걸 뭐라고 하냐 근데 이미지 개선은 그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럼 또 한번 그걸 만들면 되잖아 그치? 이미지 개선은 안 된다고. 네가 즐기는 건 우리가 뭐라 할 수 뭐라고 없지. 할 수가 없어. 거기가 허가받은 영업장이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이미지 개선은 어렵다고. 또 만약에 내가 갔어 오늘 저녁에 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 이런 데도 오시는구나 라고. 그거 봐봐 이미지 개선이 안 돼. 이런 데라고 그러잖아 너도 이미지가. 아니 그럼 자 이미지 개선 안 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메이드가 뭐니? 놀아주시는 분? 아니 왜 웨이드라는 단어의 원래 정의가 뭐냐고. 하녀죠. 야 생각해봐 그 복장을 하고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옆에 같이 놀아주고 뭐 춤을 추고 하는 그게 그거를 누가 좋게 보겠냐고 도대체. 옷을 예를 들어서 그냥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다라고도 그게 뭐 좀 이상하잖아. 춤춰달라고 돈을 주고 춤춰달라고 그러면 춤춰주고 뭐 어? 그리고 거기다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던 걸 어떻게 이미지 개선을 해? 감마! 개선이 아니라 청훈아 그냥 그런 데도 있고 이벤트 그런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즐기면 되는 거지 아는 사람들 이걸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괜찮은 곳이니까 그렇게 이거 그렇잖아. 우리는 그냥 니에게 들어준 것뿐이야. 어? 너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네. 절대 이미지 개선 해줄 수 없고 공감 안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는다 이런 얘기야. 청훈이 삶에 힐링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네가 바로 쓰는 알았네. 거니까 이렇게 쓰고 너무 나는, 이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네가 지금부터 내가 보니까 얘가 뭐 일본어, 주식 코인도 잘하는 거 보니까 너 그럼 머리도 있는 애인데 그렇게 네가 그걸 좋아한다면 어? 네. 지금부터 일어를 배워. 그래서 네. 일본 가 살아. 거기선 이미지 네가 뭐 개선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거기가 살아 그냥. 네. 하여튼 건강하고 네. 사기당하지 말고 알았지? 아, 항상 매너 있게 메이드분들한테 매너 있는 그런. 아, 그럼요. 나쁘지 않아 뭐 너 네가 한다는데. 야, 조심. 야. 너 주인님 소리 듣는 애네. 딱 나오잖아. 야 너는 주인님. 야 오늘 가라. 오늘 가서 제대로 한 턱 내 또. 어? 스페셜 VIP로 빵빠레 한번 울려. 그래. 하여튼 뭐가 됐던 내가 보니까 똑똑한 친구 같아. 그럼요. 네가 돈 잘 벌어서 네가 뭐 즐기고 싶은 거 취미 즐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생각을 해봐. 왜냐면 너무 거기에 네. 또 그. 그럼요, 이제 뭐 네 여자친구도 만나서 그 여자친구한테 돈도 쓰고 네. 어? 연애하고 이래야지. 거기 뭐 맨날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춤춰달라고 그러고 그게 뭐야. 빨리, 네. 빨리 가서 저기 문 열자마자 오늘 가서 즐겨. 들어가 성훈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알았지? 즐겁게 살아. 살아. 그래. 감사합니다. 잘 가. 인식 개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경험해 보시면 그렇게 나쁜 문화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메이드란 약간 힐링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지쳤을 때 가면은 텐션도 올려주시고 웃어주시고 되게 행복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메이드 카페 어렵지 않습니다. 놀러 오세요. 이창훈. 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름? 네, 윤승은입니다. 윤승은. 올해 서른 됐습니다. 서른 됐고. 네. 어떤 일 하시죠?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 사장님? 네. 오, 무슨 식당? 한식당이에요. 이야. 식사님이시네, 식당 사장님. 언제, 얼마 됐어? 오픈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어느 동네에 있는데? 동묘앞역. 동묘앞 쪽에 있습니다. 잘 돼?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 네. 솜씨가 있나 보네? 네. 한식? 네. 전문이야? 네. 속꼬리 전문. 속꼬리? 네. 거기 동묘의 어르신들이 네. 많이 오시니까. 속꼬리 고급 요리잖아, 근데. 맛있겠다. 자,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이제 맨날 나쁜 남자들만 만나다가 드디어 착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와우, 축하해. 사실 사귀는 건 아니고 10개월 넘게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착한지 안지 어떻게 알아? 그 정도면 나쁜 놈 아니야? 내가 10개월 여자가 보고 있으면 나 좋아하는 줄 알겠다. 그치? 짝사랑하는데 그럼. 나쁜 남잔데.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될지 고민이었어. 너 옛날 남자친구는 어땠어? 옛날 남자친구들은? 거의 먼저 제 대시 해주시고 어디 만났어요. 어디서 대시해? 일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일터에서 많이 그러지. 셰프? 아니요. 체육도 있고. 체육? 저 다이빙 선수였었어요. 다이빙 선수였었어요. 아, 그래? 네. 진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까지. 네. 다이빙? 우리 네. 프로다이빙? 그럼 뭐 이런 대회에도 나갔었어? 이제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나가고. 훌륭하신 분이네. 와, 근데 대단한 게 다이빙 국가대표까지 은퇴해서 한식이랑 막 욕구 대단하네. 오케이. 자,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 그 친구랑 옆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옆 가게에서 셰프로 일을 했고 그 친구는 옆 가게에서 매니저 겸 소믈리에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가게가 조금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쪽 통로가 있어서 같이 쓰는구나. 네. 네. 같이 만나는구나. 네, 자주. 아이고 설레겠다. 그 중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유일하게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된 지 초반에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제가 호감이 가기 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좋아지게 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친구가 막 전 여자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자기가 재미없어서 헤어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 친구가. 그럼 아예 눈이 씌우면 다 재밌지. 그러다가 사귀게 되면서 재미없어지는 거지. 많이 마음에 들면 뭐 오라이 짓을 해도 다 예뻐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다 그런 거지. 헤어진 것까지도 다 관찰을 한 거네. 왜냐면 이제 둘이 친구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 뒤쪽에서 골목 뒤쪽 골목은 뭐야? 담배 피는 데야? 담배 피는 데야? 아니요. 그 생각하지 마. 또 네. 금단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손이 떨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막 사장님이나 이제 주방 이모님한테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승은이 같은 친구랑 하고 싶다라고 막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호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좋아지게 된 계기가 사실 그 친구가 배우 지망생인데 프로필 돌리면서 일부러 저희 쪽 동네로 와서 이제 전화로 커피 한잔 하자. 일부러 약간 그쪽으로 지역 잡고. 아니 그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 네. 그것도 가는 건데. 어디 동네 어딘데? 분당이 어디야? 천호동? 천호동. 어, 그쪽에 있을 수 있지. 근데 뭐 배우 관련된 사무실이 멘터가 있을 수도 있지. 그쪽에 월세가 좀 싸면은. 저도 의아해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배우 지망생이면은 승훈이 더 힘들겠다. 사실 주변에 여사친도 굉장히 많은 친구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 네. 쭉 지냈고 네, 대신 한 번도 안 했고 이제 제가 오래 되면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 너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던지고. 알지, 그 친구가 알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장난으로 했는데 확 받으면 진짠 거고 뭐야 하면 농담이고 네. 이걸로 갔지. 몇 번 그걸 계속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 네. 반응은 어때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당황해하다가 지금은 너무 얘가 무뎌졌는지 그냥 맞받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잘생겼니? 잘생겼어. 네. 그래서 네가 뭐 이렇게 저걸 했겠지. 근데 이제 사인을 안 줬다. 정말 뭐 좀 무디고 남자애가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 정도 사인을 줬는데도 답이 없다는 거는 그렇죠. 뭐.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사인 보내면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아니, 마음에 들면 먼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농담처럼 받아치고 한다는 건 그 친구는 약간 어장관리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떠나보내기 싫고 승훈이도 자기 어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닐까 그냥? 그 친구가 뭐 입장 표현을 진지하게 한 적은 있어? 한번 이제 너는 연애 안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지금 꿈을 찾는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그 이후로 헤어지 떨어지잖아. 걔랑 떨어지라는 얘기야. 다 떨어지잖아. 그럼. 야 여기 보살 기운이 다 있어. 다 있어. 다 답을 주는 거야. 그럼 여기 더 샤머니즘 덩어리다. 여기 다 그냥.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 조금 지금은 연애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게 얘기했었어요. 꿈 아니라 꿈 할아버지라도 네가 너무 좋잖아? 응.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네가 날 도와줘. 그래. 네가 나한테 나오지? 힘이 돼줘.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앞으로 틀림없이 네. 우리가 봤을 때 틀림없이 좋은 사람들이 또 너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내가 얘 말고 다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는 한 번도 저한테 플러팅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그냥 그 친구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널 뭐라고 그러는 건데. 그 친구 잘못이 없어. 그 친구 잘못이 없지. 네가 좋아하는 게 잘못이 없어. 잘생긴 게 쟤냐? 그러면 나도 그럼 교도소 들어갔어야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의 네 태도야. 계속 뭐하니 뭐하니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연락하면 안 돼요. 연락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지금 마인드는 계속 아쉽다니까. 너한테 남는 거는 아쉬움, 섭섭함, 슬픔 이거밖에 없어.
왜 전화하는지 알아?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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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 언젠가. 그게 나를 괴롭혀. 언젠가는. 이렇게 내가 얘 주변에 있으면 언젠가는. 이러다가 얘가 누구 사겨. 너가 위장 여사친이야. 남사친은 없어. 남사친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마음속에 곁에 두고 싶었던 거야. 그만큼이라도 민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게 그거 없이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어? 맞아. 너랑 남사친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뭐 남사친, 여사친? 예라이 씨.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이라고 봐. 여사친이라고 말만 하면서 호시탐탐 어떻게 나랑 잘 될까 노리고. 근데 그 주변에서 계속 친구로 남겠다. 이거는 그거는 네가 네 살을 깎아먹는 행위야. 그런 소리 하지 또 말고 네 마음만 아프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자, 봐봐. 그럼 지금 정말 되게 중요한 시기야. 왜냐면 이 한식당 지금 차린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체육인으로서. 너 국가대표까지 한 사람 아니야? 네. 그지? 네. 내가 볼 때는 네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또 요리를 배우고 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지금 네 가게를 또 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 여기 누구 한 명이 자리를 잡고 어? 여기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자꾸 걔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왔을 거야.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가게 전념해. 어? 당분간 몇 년 동안 지나치게 돈만 모아. 그럼 여유 갖고 그게 몫이 더 사랑을 얻었는데 가게 문 닫아봐봐. 안 돼. 더 우울할걸 내가 봤을 때. 그럼.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얘기만. 걔한테 한마디 해. 한마디 해. 서로. 응원하자. 어, 그냥 응원하고 연락은 하지 말자. 아. 어, 친구야. 일단 내 플러팅이 부담스러웠다면 정말 미안하고. 어, 나는 이제 내 가게 점령하도록 할게. 고마워. 그래, 좋아. 이 친구도 꼭 성공하기를 우리가 응원할게요. 저에게요. 어. 아, 이거 오늘 저기 주말이라서 동묘들, 동묘 가면 사람 엄청 많은데 빨리 가서 저 꼬리 삶아. 네. 알았지? 네. 집중하라고. 그래서 꼬리 삶고. 계속 그 친구 쫓아다니면 네 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 그렇지? 자, 하나 뽑아. 딱 얘기해 준다니까.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봐, 쓰레기 같은 상황이 된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너의 그치? 모든 감정. 그럼. 지금 이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 넣어라, 이거야. 남자, 그게 걔 남자 아니야. 같이 버려. 알았지? 여기 좋은 게 얼마나 많지 않냐? 만나라, 사랑해라, 결혼해라. 근데 이게 나왔잖아. 이건 너야, 그냥. 꼬리에 전념하고. 네. 알았지? 그렇죠. 들어가. 파이팅! 네. 파이팅! 예쁜 사랑하길 바랄게요. 어, 잘 될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시원해질 거야. 보살들 이야기 들으니까 좀 포기가 됐어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속도 시원하고 또 사실 미련은 남지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품이 떨어졌었는데 너무 타이밍도 얘기하는 타이밍 맞게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진짜 귀신이 와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귀신 맛집 인정 윤승은. 아이구야. 오, 그래. 얼굴이 그냥 딱 기억나네, 우리. 어?
그때 같이 안 나왔지? 네, 혼자, 혼자 나왔지. 네, 네, 네. 그래. 야, 너무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라서 조회수가 1,300만 정도 되는. 너 같은 장인만 있으면 결혼을 한 세 번은 했을 거야. 할머니. 추적들을 싸고 있네 진짜로. 네 마음대로 임마. 왜 왔어 여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 되는 얘기니 그게? 어? 안녕하세요. 어? 천벌? 어? 누구지? 어? 천벌? 어? 누구지? 안녕하세요. 저 그때 출연했었었는데. 어? 출연해서 화제면 우리가 다 아는데. 낯선데? 야! 오랜만이네. 권아! 권이야, 권아. 아이고야. 너무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라서 얼굴이 그냥 딱 기억나네, 우리. 어? 헤어스타일도 그대로네. 출연해서 화제면 우리가 다 아는데. 낯선데? 그때 이제 아기가 생겨서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보니까 제 애가 아니어서. 17살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혼인 신고하고 아기를 16년 11월 24일에 낳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저랑 많이 안 닮았다고. 첫째를, 그러니까 첫째 아내를. 네. 혹시나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불일치가 나왔고. 얘가 아니래? 네. 아기가 생긴 상태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네, 이혼을 결심해서 제가 그 일로? 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가 이제 좀 제가 치유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입대하게 됐어요. 이제 휴가를 나왔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이제 정리됐다고 해서 이제 뗐는데 아기가 둘이나 있어?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거예요. 네 밑으로? 네. 아, 자녀가 둘이야. 둘이나 있어. 저는 그 입대하고 나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니 근데 걔는 네 동의 너 저거 없이 그냥 그게 돼? 허락 안 받고 막 네 저 호적에다 올려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엄마의 그 자격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아, 부부로 돼 있으니까. 네. 이혼이 제대로 안 됐던 네. 거구나, 군대 있는 동안. 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게 변호사 사무실 옮기는 중에 이제 누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말이 안 돼. 근데 그 둘 다 제 애가 아니었어. 네 애가 아니었고. 네네. 근데 그 둘의 아빠가 다 달라? 네, 두 명 다 달라요. 와, 대단하다. 근데 스토리는 기억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살이 좀 빠졌나? 아니요, 살이 더 쪘어? 그치? 네, 쪘어요. 뭐 하여튼 이름이 뭐였지? 박하성입니다. 하성이. 네네네. 저 26입니다. 26. 네네네. 지금 뭐하니? 지금 이제 보험 영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영업. 네. 딱 영업사원 오시네. 근데 뭐 이혼은 했어? 그래서 뭐? 이혼 처리는 이제 정확하게 다 됐어요. 됐고. 이제. 네. 아이들은? 아이들은 이제 첫째는 이제 뭐 어디 그 보육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지내나 어쩌다 보니까 보육원에 보냈어? 첫째는? 네네네. 첫째는 보육원에 있고. 그건 이제 엄마가 보낸 거야? 아니면 뭐? 그 여자 쪽 이제 가족이. 아, 가족이 네. 보냈어? 네. 참 비정하네. 진짜 무책임하다 진짜. 자기 딸에 대해서 나왔는데. 손녀고 그런데. 어. 둘째는? 둘째는 이제 저는 둘째 아빠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저한테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내 자식인데 왜 너의 그 호적이 있냐. 추접들을 싸고 있네 진짜로. 아니 뭐 그 고마운 거지 얘한테. 네, 그렇게라도 하면. 네, 고맙긴 한데요. 걔가 모른 척하고 쌩까면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저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이제 만약에 그 남자분이 저한테 안 왔으면 저는 모르는 애기한테 가서
이제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좀 많이 귀찮아졌을 뻔했는데 이제 그분이 먼저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혼까지는 좀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둘째는 걔 호, 그 남자 호적으로 갔어? 그거는 잘 모르. 둘이 같이 사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것까지. 아, 그냥 잊어먹었구나, 네. 다 그냥. 그치, 네네네. 그치 뭐, 네가 기억할 필요가 있냐. 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네. 네 호적 정리는 어떻게 됐어? 이제 호적 정리는 정확하게 다 끝났어요. 그때 정확하게 다 끝났어요. 그때 끝났어? 호적 등본 띄면 어떻게 돼 있니? 이제 박하성 말고는 없습니다. 아, 됐네. 아이. 그러면은 가족들은 뭐라니 너 방송 보고? 가족들은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어휴, 그래서 명하네요. 이제 요즘 할머니가 TV를 좀 자주 보세요. 이제 TV를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 우리 손주 같이 셌던 이야기는 요즘 많이 안 나온다. 보살에서 손주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네가 나서라. 뭐 이렇게 얘기해줘. 그렇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고 정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 되는 얘기니 그게 어? 이제 제가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떳떳해졌거든요. 옛날에는 이야기를 못하고 막 이걸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보살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니까 좀 많이 마음적으로 좀 많이 편해졌죠. 그래. 그러면은 이 질문 하나 할게. 하성이에게 보살이란? 너무 감사한 존재. 저를 이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꿔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 진짜 빈손으로 왔니? 빈손으로 왔니? 네. 아니 그러면 요즘에는 뭐 화성아 특별한 고민 없니? 이제 최근에 이제 든 고민이 지금 만난 사람 있어 너? 지금 만난 사람 있어 너?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를 그때 못 만난다고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웃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니? 네. 그랬지.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였거든요. 이 상황을 다 알겠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저 힘든 거 너 왜 계속 웃고만 있냐. 너 힘들고 힘든 거 좀 이야기를 좀 해줘라 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최근에 이제 든 고민이 이제 제가 여자친구를 이제 한 1년 정도 만났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언젠가는 또 결혼을 다시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 좀 네네네. 아니 근데 아 진짜 사실 쉽지 않아 그. 네.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한데 이제 네 여자친구 지금 뭐 아마 뭐 초혼일 거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 부모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거 참 정말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인데 근데도 어떻게 너랑 네 여자친구가 그 사랑으로 뭐 부모님을 설득하고 싫어해도 네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가서 아유 좀 뭐 빌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그거 알 수도 없으실 거고. 벌써 얘 두 번째 나왔는데 봤지? 봤으니까 이제 누가 얘기를 해도 하지. 봤으면 아니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친구 오히려 억울하겠던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너 같은 장인만 있으면 내가 결혼을 한 세 번은 했을 거다. 아니 기분상. 아니 정말. 내 딸이 바보냐고. 다 알 거 아니야. 알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혼했다면 믿어줘야 돼, 그렇잖아. 네. 아니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얘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얘의 경우에 얘는 결혼을 한 이유가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 애를 임신했다라고 해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봤지 자기 애가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얘는 군대를 갔고 갔다 왔더니 또 딴 데 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경력은 본인 호적의 경력은 결혼, 이혼, 애 둘 올라갔던 그게 다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26살의 청년으로 살았을 앤데 그쪽에서 그냥 뻥을 계속 쳐가지고 애가 인생이 갑자기 그냥 완전히 말도 안 되게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정리가 된 거지. 내가
혹시나 해서 한 얘기인데 지금 여자친구도 뭐 다 좋고 네. 뭐 한데 너 이제 진짜 큰 일을 겪었잖아. 그래. 더 신중하게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평생 살아도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 때 네. 그때 가서 해. 신중하게. 그래. 어. 여자친구한테 명세편지 한번 해. 이제 뭐 나를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난 너무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항상 만나줘서 고맙고 와.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해.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해? 네? 아니, 사랑은 나중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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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해. 좋아. 네 신중해. 네. 신중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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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아. 신중해. 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호적 등본 띄워보고. 아,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자, 하나 뽑아봐.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경험했어요. 앞으로 하성이의 미래가 어떨지. 자, 보자, 보자. 오. 오. 둥둥이네. 행복하게 잘 사나 보다. 예쁘게 사랑하고 네. 어, 사랑 속에서 정말 축복 받고 하성이 살 것 같아. 네. 다행이다. 어, 늘 응원할게 하성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행복해. 네, 행복해. 감사합니다. 아, 그래 잘 가. 네. 아. 야 조금 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네. 결혼은 실전이라는 말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하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이름? 정예의요. 정예의? 네. 오. 예의요. 예의 바르다 할 때 그 예의야? 네, 그렇죠. 철자는 어. 그래요. 어떤 일 하고 있죠?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고.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어... 어... 저희 엄마가 자꾸 협박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친엄마 말하는 거? 네네. 무슨 협박을 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살 협박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 눈앞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살 시도를 했어요. 어떤 거? 손목을 이제 그어가지고 긋는 거. 네. 예의 앞에서? 네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오휴. 그게 이제 본인이 그냥 자살 시도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제 탓이라고 하는 거죠. 왜?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무슨 네 탓이야?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는 거다. 자살한다고 하는 행동 말고 뭐 다른 행동은 없어? 때리기도 하고. 아이, 폭력도 썼어? 때려서 고막이 제가 나가기도 하고. 몇 살 때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근데 네 어머니는 원래 어떤 사람이야? 병이 있니? 정신병원을 다닌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항상 저녁에 알코올 중독자셔서 술을 맨날 드시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사람 행동이 저녁에 진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까먹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약물 오남용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받아온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심하게 얘기를 해놓고 와서 자기가 약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술이랑 섞어서.
세게 오게 하려고? 네네, 그쵸. 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하셨어? 네. 몇 살 때? 이혼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고? 사실 아빠가 사업 때문에 집에 거의 없으셔서가지고 제가 이혼을 하자 그래서 했어요. 아빠가 뭐 폭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엄마한테? 아빠는 엄마랑 완전 반대 성향이라. 어, 아빠는 또? 네, 그냥 아빠는 엄청 착하세요. 그 뒤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독립한 거야? 그것도 조금 사연이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제 동생이랑 넷이 살던 아파트가 있는데 엄마가 처음에 이혼하고 따로 나가 사셨어요. 근데 이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동생은 자기 본인이 키우고 싶고 아빠랑 저는 골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혼하면 서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약간 양육권은 가져오는 대신 재산은 저희 엄마가 거의 다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희 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빠랑 서울에서 둘이서 원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원래 하던 사업이 또 안 되면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게 엄마가 보험일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어서 그리고 재산 분할 때 엄마가 유리하게 받았기 때문에 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엄마가 또 회사 사람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회사도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는 것 같고 지금 그 정신으로 어떻게 나가? 문제는 이제 자꾸 자기 돈을 뭐 전 남자친구한테 몇 천만 원씩 보낸다던가. 야,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이 이렇게 사는데 남자친구한테 몇 천만 원씩 주고 엄마니? 그거는 이제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동생이랑 엄마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되니까 동생도 이제 그게 피곤한 거죠. 엄마가 자꾸 때리고 자해하고 남자친구 데려와서 동생이 있는데 남자친구 데려와서 막 놀고 아이고 참 이러니까 동생이 너무 힘들어서.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남동생이야.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자꾸 동생을 내쫓아요. 이유 없이 동생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밖에 보니까 자기 짐이 창밖으로 떨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좀 많으시네. 병이시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는데 동생도 못 참고 오늘 또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고 짐이 떨어져 있으니까 짐 챙겨서 또 저희 집으로 온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근데 그때 이후로 엄마가 이제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 있냐. 막 내가 안 무섭구나. 뭐 끝을 보여줘? 이러면서 아니 내가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너네 다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저는 왜 그 연락을 계속 받아줬냐면 엄마가 동생한테 해코지 할까봐 제가 중간에서 정말 이 사람이 어디 갈 때까지 갈 것 같으면 그래도 돈이라도 보내주던가 약간 그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야 동생을 어떻게든 네, 해코지를 안 할 것 같아서 왜냐면 동생은 일단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엄마가 학교 어딘지도 아니까 네 동생 몇 살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고 니니 지금 그 동생을 어떻게 걔난 걔가 걱정돼. 애기가 살려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엄마야 알아서 살라고. 네 동생이 뭐, 걱정돼. 떨어져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3인 공부도 해야 되고 걔도 대학도 가고 뭐 해야 될 텐데 어? 아니 그럼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상황을 몰라? 아시죠. 근데? 아는데 가만히 있는 니네 아빠가 난 더 밉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그런 거죠. 저희 아빠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가 나타나서 중간에 중재를 하면 중재를 하시거나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 엄마가 더 흥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 엄마 가족들은 누가 계신가? 형제분들이 있나? 뭐 이모나 뭐. 네, 이모 두 분하고 어? 그다음에 외삼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많으시네. 그 분들하고는 너가 연락이 돼? 아니요. 왜?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자살 시도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 붙잡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셨거든요. 네가 뭘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3학년짜리가 뭘 알아? 참나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엄마가 또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너무 많이 퍼뜨려서 몸을 판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뭐라고? 뭐? 뭐라고? 제가 몸을 판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주변 가족 자기 딸 관리는 안 하고 자기 딸 관리는 안 하고 얘 그 저기 뭐야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 말은 또 믿고 어? 신경 쓰지 말아라 그쪽은 그치? 가족이니 그치? 그쪽에는 기대할 것도 없고 다 끊어 이거 혹시 보시면은 얘 나오는 거 보셨고 그러면 여기 저 얘 그 이모들이나 외삼촌이나 그 집에서 조치를 빨리 취해주셔야지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뭐 이게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딱 사람을 그냥 그 저렇게 내비두면 어떡해요 한 명 고등학생이고 이제 20대 초반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힘든 짐을 지워놓고 어? 어른이면 어른답게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고 어? 정말로 큰일 나면 큰일 나는 후에 오시려고 그러나? 아니, 가족이 없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 형제도 그렇게 있고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와서 대답하지도 않고 남도 이러진 않겠다 옆집사라도 이러진 않겠다 얘야 진짜로 아니 그리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들의 외삼촌까지 있다는데 이 사람들 다 뭐하는... 누가 해결합니까 이거? 본인들 따님이고 본인들 형제인데 어? 이거 얘한테만 이렇게 맡겨놓고 이러면 돼요? 너무나도 정말 진짜 오랜만에 너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워 이 상황 내가 볼 때 최후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엄마 절대 모르는 대로 이사를 가고 어? 그 다음에 핸드폰도 SNS 다 끊어 당분간 톡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 찾게 되는 거거든 네. 어? 네. 왜냐하면 니네가 이것도 엄마를 위해서인 것일 수도 있어 뭐냐 너가 눈에 띄고 네 동생이 자꾸 눈에 띄고 연락이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화풀이하는 거거든 아예 안 보이는 게 어? 니네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을 수도 있어 하여튼 빨리 최대한 아버지 보고 이거 아버지도 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애 저 고등학교 마칠 수 있게 제대로 좀 저거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해 어떻게 어른들이 다 이래요 도대체 미쳤나 봐 정말로 짜증이 나도 그래 얘야 지금도 대견해 왜냐면은 얘도 힘들 텐데 남동생을 빨리 와서 내가 케어해 준다는 거는 그 얘야 그게 가족 아니니? 그치? 그쵸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많이 힘들었겠지만 지금 잘 참아왔잖아 그지? 네 지금처럼 동생이랑 정말 똘똘 뭉쳐서 악착같이 세상에 내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와 봐 진짜로 그럴 수 있어? 네. 얘 잘할 것 같아. 그치? 지금도 잘해. 그리고 너 남자 조심해. 자기요? 그럼. 왜요? 모든 얘기 이 시기에 갑자기 뭐 또 남자 만난다고 해가지고 또 막 또 쓸데없이 또 막 어? 갖고 있는 에너지 다 그거 뺏기고 막 그러지 말라고 알았지? 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힘내고 알았지? 우리 보살 모든 식구들이 얘 응원을 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뽑을까요? 어, 하나 딱 당겨봐봐. 자, 됐어. 자, 우리 예이가 앞으로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데 이게 또 신점이다 보니까 네. 자, 야.
남자 조심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다이아몬드 아, 아니야. 네. 예이한테 이제 큰 재물이 생긴다 이거야. 좋은 일. 좋은 일 생긴다는 거 알았지?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미련이나 뭐 이런 거를 두지 마. 그냥 알아서 이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그래. 마음 불편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23년 불행했잖아. 100세 세대라고 했을 때 남은 77년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가. 살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 안녕? 나 예이야. 난 사실 엄마가 불쌍해. 근데 이제라도 본인이 아픈 거니까 어떻게든 이겨내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내가 또 내 동생이 아빠가 엄마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고 사랑받자. 나는 아직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정예의.